또 3월 인터뷰하고 3월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아무래도 황현진 선수 아무래도 훈련은 많이 되어왔죠.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주셨습니다. 오늘 승리의 소감 먼저 한 말씀 좀 부탁드리자면 날씨도 추운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경기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멘트로 우리 팬 여러분 한 분을 좀 초청을 해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좀 해볼까요? 괜찮으시죠? 네. 자,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승승현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있으시다고 우리 황희주 선수께 자유롭게 질문 하나 좀 부탁드릴까요? 어떻게 그렇게 야승희 선수가 그 방어 빠지고 있는데 있는 관계에서 어떻게 오늘 잘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. 다시 정리 알아들으시고 네, 알겠습니다. 자, 뭐 답변해 주시자면 제가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네, 잘 됐던 것 같고 오늘 또 동료 선수들도 더 잘했던 것 같고 그 전에도 경기할 때 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오늘 다 잘 됐던 것 같아요. 네. 약진 선수가 아픈 마음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답변이 좀 되셨나요?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하나는 우리 팬들께 우리 황희주 선수께서 네, 던지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분께 라인을 해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전달하겠습니다. 자, 잠시 기다려주시면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? 그 SNS로 보고 싶은 세리머니 이벤트를 했는데 많이들 참여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보여주시면 어떤 세리머니가 당첨되는지 우리 황현주 선수께서 직접 포즈를 취해주시겠습니다. 어려운 건 아니에요. 복잡해가지고 네, 천천히 오늘 연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우리 황현주 선수와 다른 선수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신 선수님께 저희가 바로 세리머니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한번 신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잠시만, 또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. 네. 자. 이런 걸 시위를 정말 죄송합니다. 하실 수 있을지. 꽃받침으로 한번 우리 팬분들께 화답으로 네, 꽃받침을 한번 해주시면 포즈 잘 받겠습니다. 자, 포즈.